현대차 그룹이 생산 판매하는 아이오닉 등 전기차 17만 대가 리콜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기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2개 차종 23만 2천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전기차 리콜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충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발견돼 이 장치에서 오류가 생기면 저전압 배터리 충전이 불가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문제는 현대차, 기아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동력 상실 이슈로 일컬어지며 작년부터 논란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